이번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보다 높은 68.1%, 양천은 70.3%, 은평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70.3%의 투표율이 나온 양천의 경우 역대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선거 결과 은평에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은평갑 박주민 의원은 86,351표를 얻어 64.29%의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박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녹번천 복원, DMC역 수색 부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는데요. 박 의원은 지역발전 공약 이행은 물론 국회 시스템을 개편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 직접 만나보시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을 직접 얼굴을 뵈면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뵐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정책 버스킹이라고 해서 혼자 이렇게 좀 서가지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몇 번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면 일부러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람을 느꼈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은평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는 은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저희 공약들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20대 때 해왔던 몇 가지 일들을 좀 더 성과를 내는 그 방향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경찰개혁 같은 경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 일하는 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 만들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좀 더 실질화시켜서 국민분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서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확충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은평 을에서도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어려움 없이 재선에 성공했죠. 강 의원은 득표율 57.41%, 78,897표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누르고 본선에 올라 5선의 이재호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을 이기고 본선에 올라 재선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일 당일 선거사무소에서 강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강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 은평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은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은평의 각종 현안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이틀 동안 유세차를 타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했다는 말씀 그리고 버스에서나 차량에서나 거리에서 환호해 주셨던 주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힘을 잊지 않고 국회에서 그리고 은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입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이낙연, 정세균, 전현직 총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꼭 추진하겠습니다.